안녕하세요.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아, 그러네요. 얼굴에 자국이 있네.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.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자다가 눌려서 얼굴 양쪽에 다 있네요. 베개에다가 놨는데 눌려가지고. 근데 아침에 눌린 자국이 지금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좀 세게 눌리면 좀 오래 가기도 하긴 하는데, 확실히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네요. 일단은 혹시 이제 주름처럼 깊게 패인 자국인데, 그 자국 안에 상처는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.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안 보여서. 약간 붉은기가 있긴 한데. 약간 붉은기가 좀 있긴 한데. 마찬가지로 붉은기는 좀 있고, 상처가 난것 같진 않은데.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톡톡 건드렸을 때 아프거나 따갑거나 하진 않으시죠? 계속 그 눌리는 느낌이 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? 일단 지금 상처나 아니면 뭐그 안에 뭐가 좀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렇진 않아요. 진짜 자국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주름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그냥 단순히 오래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. 피부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저랑 같이 마사지적인 개념으로 조금 요거를 펴보는 걸로.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좀 펴보고, 네. 그렇게 한 다음에,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이게 좀 지속이 된다 하면 그때는 이제 뭐 레이저 치료나 요런 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펴보는 걸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, 여기에 지금 조금 크림처럼 크림 타입의 이런 마사지 크림을 조금 발라줄게요. 얹어주고. 주변부까지 조금 넓게 이렇게 발라줄게요. 그래야 도구들이 얼굴에 닿았을 때 마찰이나 이런 게 좀. 그리고 방금 바르는데 사용했던 요 마사지 툴을 사용할 건데, 일단 요 좁은 곳으로 그런 요 주름 생긴 데를 조금 강하게 눌러서 약간 주름이 넓어지게, 그 자국이 넓어지게 만들어주고, 이렇게 해서 요렇게 살짝 넓어지게. 그럼 또 두꺼운 걸로 한번더 눌러서 또 넓어지게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.
되게 천천히 할 거고,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요. 압을 아무래도 좀 줘서 이게 풀어지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.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. 이런 느낌. 쪽으로 해볼게요. 조금, 아주 조금 흐려지긴 한것 같은데, 요 다음에는, 그 자국에 비하면 너무 큰 도구이긴 한데, 주변 얼굴 피부도 조금 자극을 줘서, 요 근육들이 조금 풀어지면서도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, 요걸로 조금 밀어줄 거예요.
조금씩 펴지는 것 같긴 한데 다음으로는 비슷한 마사지 도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. 사실 그 자국에 맞는 건 이거 하나 정도면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 얼굴 근육까지 싹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해볼게요. 세수하고 혹은 샤워하고 보습 어떻게 하셨어요? 얼굴에? 급해가지고 보습을 제대로 못해줬구나.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거든. 이게 뭐 다른 모든 피부 문제들을 다 합쳐서도 피부 트러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주름이고 트러블이고 다 일단 수분 보충이 제대로 되어야 피부가 탄력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보습이 제대로 안 돼서 더 돌아오는데 걸렸을 수도 있겠어요. 많이 펴지긴 했는데 조금만 더 몇 가지 도구만 더 써볼게요. 확실히 일단 크림이 닿고 그리고 문질러 주니까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미는 거 말고 이렇게 도장이에요. 이거 그냥 예쁜 그림 있는 스탬프인데 이렇게 오히려 이 자국이랑 대비되는 오히려 더 자국을 낼 수 있는 애긴 한데 그 모양이랑은 좀 다르겠죠? 그래서 다른 이런 자극을 줘서 오히려 탄력성이 조금 더 올라오도록 한번 해줘 볼게요. 아무래도 좀 세게 눌러가지고 조금만 참으세요. 상태를 좀 봐가면서 해야 돼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국이 날 만한 도구로 눌러도 피부 탄력성이 나쁘지 않아요. 잘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잘 눌러주면 금방 펴질 것 같은데.
지금 느낌은 어떠세요? 괜찮아요? 이제 우리 양쪽 볼에 난 자국이잖아요. 그래서 도구로 누르는 거 말고 도구 한 가지 정도 더 있긴 한데 두 가지 정도? 그거 전에 한번 우리 근육, 얼굴 근육 운동을 조금 해볼게요. 그냥 평소에 하는 얼굴 운동보다는 조금 저 볼에 집중된 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볼에 가득 양볼 가득 바람을 불어넣어 볼까요? 이렇게 완전히 빵빵하게 채워서 최대한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부풀리고 계셔보세요. 그 상태로 코로 숨 쉬는 거 괜찮으시죠? 해보세요. 그렇게 코로 숨 쉬면서 요거 유지해 주세요. 최대한 늘려서 요렇게 좀 보고. 공기를 뺄 건데 천천히 뺄 거예요. 어떻게 뺄 거냐면 요렇게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천천히. 네,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, 여기가 쏙 들어가게 해볼까요? 그 상태로도 코로 호흡하는 거 괜찮으시죠? 잠깐 그렇게 계실게요. 또 풀어줄 건데 이렇게 천천히 한 번에 탁 풀지 마시고 천천히. 좋아요. 한 번 더. 그리고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하셔도 돼요. 네,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좋아요. 지금 이제 편안하게 계셔보시고 이번에는 입꼬리 끝까지 올려볼게요. 미소. 좋아요. 끝까지. 반대로 이번에는 슬픈 표정.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고 턱을 좀 끌어올리고 입꼬리를 내린다고. 네, 좋아요. 풀어주시고 편하게 계세요. 좋습니다. 두 가지 도구만 더 해볼 건데 일단 하나는 요 오일이에요. 너무 리치하지 않은 가벼운 오일인데 요거를 또 자국 따라서 살짝 롤링을 좀 해드릴게요. 이렇게 그려서 흡수도 시켜주고 이렇게. 이렇게 살짝 그냥 롤링해서 바르는 것보다는 압력을 살짝 줘가지고 이렇게 이걸 펴야 되니까 아프진 않으시죠?
이렇게 하고 방금 맨 처음에 발랐던 크림이랑 요 오일까지 잘 흡수가 되게 하면서 또 두드리는 걸로 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요걸로 두드려 줄 거예요. 네. 두드리는 게좀 효과가 제일 좋네요. 많이 흐려지는데?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지금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자극은 다 끝났는데 지금 마지막에 해보니까 의외로 보습 충분히 한 다음에 두드려주는 게 지금 환자분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그 앞 단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난 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? 거기 앞에 있어요. 아직 살짝 남아있죠. 근데 많이 흐려졌거든요. 집에 가셔서 혹시 화장품 이렇게 퍼프 같은 거 있으세요? 그런 걸로 좀 깨끗하게 빨아서 두드리셔도 되고 보습 충분히 하고 그 스펀지에도 좀 그런 기초 제품 먹여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시면 수건이나 이런 거 손수건 같은 걸로 좀 뭉쳐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두드려주는 게 중요하니까. 일단 두드려주는 거 전에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잘못하면 이거 자국 난 거 그렇게 하다가 안 돌아오면 이제 그냥 주름이 되어버리니까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약 처방은 따로 나가는 건 없을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두드리는 거 해보시고. 그렇다고 제가 그 전에 해드린 마사지 도구 같은 것들을 집에서 혼자 너무 세게 하시다가 간혹 상처가 나거나 오히려 멍이 들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다급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빨리 없애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권장해드리진 않고요. 두드리는 걸로만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렇게 해보시고 내일 모레까지 한번 지켜볼게요. 내일 모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 자국이 안 없어진다 하시면은 병원으로 다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내일만 돼도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저녁만 돼도 없어질 수도 있고. 네, 보습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. 네, 혹시 뭐 자국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붉은기가 올라온다던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하시면 병원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.